안녕하세요. 팀 맨크래프트입니다. UV-5R 플러스, K5 및 K6 관시행 무전기의 하드웨어와 펌웨어가 공개되어 버리니 실력이 좋은 엔지니어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재미있는 기능들을 만들거나 개조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컴퓨터로 원격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와 펌웨어가 공개되었으며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전기의 펌웨어를 교체해야 하므로 등록해둔 링크에서 펌웨어와 프로그래밍 툴을 다운로드하고 컴퓨터와 무전기를 USB 프로그래밍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프로그래밍 툴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래밍 케이블을 연결한 시리얼 포트를 지정하고 커넥트 버튼을 클릭해서 정상적으로 무전기와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변경할 펌웨어를 불러온 다음 무전기의 PT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음량 조절 로봇을 돌려 전원을 켜고 무전기 상부의 LED가 점등된 상태에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펌웨어 전송을 시작합니다. 펌웨어가 전송되는 동안 무전기의 LED가 점멸하고 전송이 완료되면 무전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링크에서 다운로드한 마이크로소프트 .NET SDK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해야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원격 제어 프로그램 환생 독을 실행하고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기능이 설정하는 화면이 열리는데 연결된 프로그래밍 케이블의 시리얼 포트를 지정해주면 무전기와 연결이 활성화되어 무전기의 LCD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시되며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프로그래밍 케이블로 원격 제어를 할 수는 있지만 무전기의 마이크와 스피커 라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송신도 불가능해지므로 별도의 케이블이 필요해집니다. 저는 수신 전용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CP2102 인터페이스와 소형 수신용 스피커를 부착한 케이블을 만들어 사용하겠습니다.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무전기의 기능을 모두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 외에 두 가지 특이한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스펙트럼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스펙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스펙트럼 모니터 화면이 확장됩니다. 중심 주파수를 입력하고 애널라이저 버튼을 클릭하면 스텝 사이즈의 스텝 카운터를 곱한 주파수 폭으로 스펙트럼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종류의 그래프 형태 또는 워터폴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네 개의 개별 VFO처럼 작동하는 XVFO입니다. XVFO 버튼을 클릭하면 무전기 화면과 다른 VFO 제어 화면으로 전환되고 외부 VFO처럼 작동하므로 데스크형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무전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18MHz에서 1300MHz까지 광대역 수신기처럼 작동하므로 21MHz 대역에서 방송하고 있는 단파 방송을 수신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환생 무전기의 펌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개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신박한 것들이 나오게 될지 많이 기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